화산 근처엔 현지인들만 아는 아주 멋진 장소가 있답니다. 만만치 않은데. 미끄러질 수 있을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아래는 거의 낭떠러집니다. 비까지 내린 절벽은 미끄러워 나무 뿌리를 잡고 겨우겨우 내려갔는데요. 이번엔 가이드 조제 씨가 노끈을 꺼냅니다. 그 가이드 만나기 전에 뭐 자기가 뭔가를 뭐 도구를 장비를 챙겨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어갖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줄을 끈들을 챙겨왔어요. 그런데 끈이 우리나라 등산하는 것 같은 끈이 아니라 노끈하고 우리 줄 묶는 그런 끈들이에요. 이곳은 정말 잡을 게 하나도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끈에 의지해 절벽을 내려갑니다. 맨발로 내려오고 있어요. 힘겹게 내려온 저와 달리 현지 청년들은 참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손에 개까지 안고 말이죠. 사실 제가 바다를 많이 다니다 보니 산은 좀 약합니다. 산행이 익숙치 않아 마치 고행처럼 느껴질 찰나 우거진 나무 사이로 폭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지금 물이 떨어지는 게 조금 보여요. 이제 좀 힘이 납니다. 공기 좋고 물소리도 좋고. 얼른 폭포를 보러 가겠습니다. 드디어 폭포와 마주합니다. 힘들지만 이 맛에 폭포를 찾는 거겠죠? 와,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아, 또 왜 오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멋지네요.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 소리에 제 모든 걱정과 시름이 씻기는 듯합니다. 그야말로 숨겨진 낙원입니다. 날이 더 더워지면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양을 즐긴답니다. 가이드인 조제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됐네요. 폭포 근처에는 캠핑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80년대 대학생들 모습 같았는데요. Maybe we can sing or one song Indonesian song. Yeah. Okay. 선뜻 인도네시아 노래 한 곡을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아바리 난자
tetapi puja-puja bangsa. Indonesia. How much you guys love this country? Yeah. 아, 멋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고 인도네시아에 살고 인도네시아에 죽을 거고 그래서 그만큼 인도네시아를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노래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러운 일이에요. 그래. Like this. Kami bangga Indonesia. Kami bangga Indonesia. Yeah. Yeah. Kami bangga Indonesia. Yeah. Kami bangga Indonesia. Great.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kay, thank you so much. Welcome. Thank you so much. Okay, nice to meet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